그럼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더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주위 환경에 착한 일을 해주는 분은 많습니다. 부모가 잘 살면은 우리에게 집도 사주고 혹은 사업장도 만들어 줄 수 있고 또 국가가 부유하면은 국민들에게 노후 보장도 해주고 사회 여러 가지 복지 시설과 제도를 세워서 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이 세상에선 잘해줄 수 있고 또 못해줄 수도 있는데 우리 속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은 좀처럼 하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해주시니가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속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좌절, 죽고 싶은 마음, 살고 싶지 않은 마음, 불행한 마음, 죄에 짓눌린 마음, 세속에 묶인 마음, 오만가지 불안에 떠는 마음, 마음의 황무지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마음의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고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남만 자유롭고 해방되어 살고 나만 무거운 짐 같지만은 속을 들여다보면 다 염려 근심 없는 집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여유로운 사람이라고 남의 죄를 지적하고 남을 치는 사람일수록 속을 들여다보면 더 구린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입니다. 도적이 도적을 보고 더 욕을 한다고. 이러므로 우리 속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여로 우리 속이 다 썩어버렸습니다. 버림을 당하고 소외당하고 죄의 종이 되어 끌려다니고 세상과 마귀에 상처 입고 병들고 염려와 근심, 불안, 초조, 절망에 찌들어지고 저주받고 죽음의 절망에 처한 아예 속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그런 우리 속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사 새롭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신 보라 새것이 되었다고. 새것이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오색 무지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사실 눈에 보이는 색깔은 다섯 색깔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외선이나 적외선은 눈에 안 보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다섯 색깔입니다. 그처럼 오색 무지개와 같이 우리 속을 단장시켜준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용서와 의와 영광으로 단장시켜주셨다. 그 많은 죄의 허덕이는 우리가 죄책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을 해도 늘 죄책은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이 죄책에서 벗어나서 훌훌 틀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죄를 갚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빚쟁이는 어디 가도 빚쟁이입니다. 아무리 숨어다녀도 빚쟁이는 빚쟁이입니다. 문고리 소리만 나도 가슴이 들컥 내려앉습니다. 빚쟁이는 빚쟁이에요. 그러나 누가 와서 나를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시면 나는 빚에서 해방되고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방되고 평안할 수 내가 못 갚으면 다른 사람이 갚아줘야 돼요. 내가 내 죄를 못 갚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갚아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하지 않아요. 무한한 죄라도 주님이 다 갚아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물결 같은 죄라도 다 용서받았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죄라도 다 예수님 안에서는 청산되어버린다. 다 청산되고 다 씻어버리고 의롭게 되어버리고 말이야.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의롭게 되느냐. 하나님처럼 의롭게 된 것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의롭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하나님처럼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냐? 너만치 어렵다. 너는 얼마나 의로우냐? 하나님처럼 의롭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 감히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 말 하다가는 아예 뺨에 구멍이 뚫어져서 얻어맞아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보혈을 믿으면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어버린다. 그러니 어디에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할 수가 있습니까? 천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죄가 흔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책에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신다. 이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수고하고 일하고 고행을 해도 청산할 수 없는 죄책을 흔적도 없이 없애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착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죄책에서 용서와 해방을 주신 착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다. 얼마나 우리가 더럽습니까? 누더기 옷을 입고 인생을 살았는데 누더기 옷을 벗겨주고 신 세마포로 옷 입혀주었습니다. 세상과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우리 마음이 완전히 세속으로 더러워졌습니다.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아주 더러운 능마보다도 더 더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우리 더러운 우리의 삶을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서 다 옷을 벗겨주시고 새로운 세마포로 옷 입혀주셨다. 거룩하고 성령 충만의 옷으로 옷 입혀주셨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이 거룩하게 되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서 성령님이 와서 거할 정도로 거룩하게 되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치료해 주셨다. 영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육체를 치료해 주시고 생활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야웨 라파, 나는 너희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치료자이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 영도 치료받고 마음도 치료받아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력으로 채워주시고 육체도 치료하여 건강하고 장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생활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요사이는 여러분 건강에 대한 관심이 깊고 또 영양도 충분하고 보건시설이 좋아서 우리의 생명이 굉장히 많이 연장되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에 우리 평균 수명이 30세였습니다. 사람이 평균 서른 몇 살밖에 못 살았는데 오늘날에 와서 반세기가 지난 우리는 평균 수명이 77살입니다. 30세 살던 사람이 77살까지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수명이 늘었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고 영양도 좋아지고 보건시설도 좋아졌거니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심으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치료의 은혜가 임하였다. 그 하나님은 여자보다도 남자를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내게 항의한 편지받은 것지가 옛날에 이야기했지요. 강하게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자보다도 남자를 더 사랑한다. 왜 그러냐? 구약이나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여자는 수에도 안 넣는다. 남자만 5천명이었더라 그러고 여자는 말도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 장정이 나왔다. 남자만 치고 그게 따라오는 수많은 부녀자들은 숫자에도 아니었다.
그런 법이 어디 있냐.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답장을 뭐라고 했냐면 그 틈만 보고 수만 속을 모르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숫자만 많아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용이 좋아야지. 교회 한 가보십시오. 내용적으로 전부 천당하는 사람은 여자들만 꽉 들어찼다. 하나님이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남자들은 지옥을 준비해놓고 여자들에게는 천당을 준비해놓아요. 교회 60% 이상이 여자들이다. 하나님이 마음문을 안 열면 예수를 못 믿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예정하셨다고 그랬는데 만세전에 하나님 뭐 남자 여자 모를 택이 있어요. 여자를 더 많이 예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여자를 더 많이 예정하고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를 믿게 했으니 내용적으로 숫자만 남자지 내용은 여자가 다 알차게 다 차지했다. 근데 또 실제 보세요. 사는 것도 남자보다 여자가 우리 한국에는 6살 더 오래 살아요. 남자의 평균 연령이 74세인데 여자는 74세에서 6살 보태면 80이지요. 80살입니다. 남자는 74세의 평균 연령으로 살고 여자는 80까지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불공평하게 여자만 사랑하셨는지 영생도 압도적으로 여자에게 많이 주시고 세상에 사는 것도 여자에게 더 오래 살게 해주셨다. 그 자매님 편지 잘못 썼어요. 내용은 모르고 그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넘치는 치료를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치료를 받고 우리가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을 얻고 평안하게 살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부귀영화 공명에서도 아프면 아무 소용없어요. 몸이 아프면 삶의 질이 확 떨어지는데요. 노숙자가 되어도 건강하면 잘 살 수 있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건강하지 않고 신앙고랑하면 사는 것이 형편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번째 우리에게 언제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것은 복받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 우리가 이제 곧 새해가 다가오면 무슨 말합니까?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은 복받는 것이 소원이고 축복도 복받으라고 한다. 그리고 사실 복받는 것만 좀 좋은 게 됐어요. 복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복을 어디서 받아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이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파이프를 대줬는데 복의 파이프가 예수님인 것입니다. 막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태워버렸죠.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속에 복이 임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해주셨다. 우리가 늘 나는 못 산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어떻게 살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에 꽉 마음에 질르는 우리 마음 속에 촤악 이것을 해소하시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이유 없이 말할 수가 없지 않아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매일같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복받은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는 복받았다고 말을 시인하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늘 복받았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늘 복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십시오. 늘 복을 받았다고 입술로 시인을 하십시오. 그러면 복을 받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복이 충만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착한 일을 이루신 주님은 우리에게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시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이루어주셨다. 다 죽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어요.
우리 생각해보세요. 우리 조상들 죽었지요. 우리의 선배들 한둘 다 죽었지요. 다 죽어요. 여성들 뭐 한 6년 오래 산다고 큰 소리 하지 말아요. 6년이라는 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버리고 말아요. 다 사람이 안 못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죽고 난 저 건너편이 문제인 것입니다. 죽고 난 저 건너편에 어디를 가는지 막막하게 아무것도 모르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입니까? 그런데 죽음 저 건너편에 아름다운 땅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기다리시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겠습니까? 저 건너편 강 언덕에 아름다운 땅이 또다 믿음으로 그곳에 가겠네. 여러분 그곳이 강 건너가면 아름다운 땅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얼마나 착한 일입니까? 이 일을 주신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소망이 없으면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될 대로 되라고 자기를 포기하는데 내일에 대한 이 아름다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겁이 남에도 불구하고 또 겁이 안 난다. 안 믿는 사람은 완전히 겁이 나는데 믿는 사람은 겁이 남에도 불구하고 겁이 안 난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 친지들 뿔뿔이 헤어질지라도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소외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버림받는 것이 아니고 세월이 지나면 다 이런 죽음의 강 건너 만나게 된다. 더 영화롭고 아름다운 거소에서 우리가 더 찬란한 희망을 가지고 만나게 된다. 잃어버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착한 일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착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착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착한 일이 되지 않습니까? 홀트 고아원을 세워서 우리 전쟁 동안에 전쟁 고아들을 돌봐주신 홀트 씨를 생각하면 얼마나 한국 사람에게 착한 일이겠습니까? 그분은 오레곤 주인 평범한 농부였는데 6.25 사변에 수많은 고아들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그런 농토를 다 팔아서 한국으로 와서 고아원 세웠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그 전쟁 당시에 고아원에 홀트 고아원에 가보았는데 전쟁 고아들이 아예 그냥 병아리 새끼처럼 바글바글바글바글 있는데 한번 안 깨어놓으면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부모 사랑이 그리워서 아무나 그냥 어른에게 한번 안 끼면 막 죽도록 안 깨어가지고서 내려놓으려고 하면 얼마나 고함치고 우는지 정말로 어린애를 한번 안았으면 내려놓기가 괴로워요. 거기에서 제가 절실히 느낀 것은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은 밥만 먹여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사랑을 먹고 사는구나. 사랑이 없이는 못 살아요. 어린아이들은 사랑을 해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영국의 의사가 발견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을 해주지 않으면 어린아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좋은 영양분 있는 음식을 먹여줘도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영아원에서 기를 때는 간호원들이 늘 가서 하루에 몇 번이고 안아주고 등허리를 쓸어주고 뽀뽀를 해줘야 살아나지. 사랑을 해주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데 홀트 씨의 딸이 아버지를 따라서 그 홀트 고아원을 맡아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참 그 같이 지체 부자유 애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밥을 먹다가 지체 부자유 아가 입에 막 음식을 흘리면서 막 똥을 부지직 하고 사가지고서 지체 부자유니까 막 온데 막 밥 먹는 밥상 앞에 막 똥을 막 후리강이 같이 밥 먹던 직원들이 전부 코를 잡고 다 도망을 쳐. 그 숟갈 다 나는데. 그런데 그 홀도 씨의 딸은 그 똥 놓은 애를 그대로 안고 화장실에 가서 다 씻기고 그 자리 다 닦아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손 씻고 와서 그 애에 앉혀서 다시 숟갈 들어주고 자기는 그 자리에서 또 밥을 먹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당신 외국 사람으로서 이 땅에 와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니까 나는 이렇게 해주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요. 왜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 흘려 나 같은 정신적 영적으로 지체 부자유자를 살려줬지 않아요? 영적으로 얼마나 똥싸고 오줌싸고 온갖 더러운 일로 한 영적 지체 부자유자의 나를 살려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이 소자에게 갚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없으면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겠어요?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얘가 내게 주므로 내가 너무너무 얘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난 참 그거 읽고 감동을 했습니다. 이 지체 부자유화가 밥상에서 똥을 싸고 그냥 온 냄새가 충천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니 얘가 너무나 나에게는 고맙다. 여러분 생각의 방향이 다르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죽어버리지 저래가 뭘 사노 지체 부자유 아이고 저것도 인생이라고 아이고 더러워 저것하고 밥을 어떻게 먹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을 믿고 천국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미시 솔트처럼 하 고맙다 내가 이 소자 중에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내게 해준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지극히 받은 내가 예수님 사랑을 어디서 갚겠노? 이 지체 부자유 때문에 내가 갚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만이라도 예수님 사랑을 갚으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냐? 얼마나 여러분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주변에 근식자도 많고 노숙자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헐벗고 굶주린 사람 많아 귀찮고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갚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날 이 사회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산다고 하면서도 울산에서 5살 어린아이가 굶어서 죽은 것 여러분 기억나죠?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직업을 얻지 못해가지고서 돈을 벌지 못하고 한 주일씩 굶고 결국은 남자아이가 굶어 죽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슴 아프지만은 그걸 알았으면 우리가 다 도왔을 텐데 그건 부모님이 그걸 밖에 알릴 도리가 없고 죽고 난 다음에 소음을 다시 알게 되었는데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는 기회는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님 사랑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귀찮은 게 아닙니다. 환경이 좋으면 예수님 사랑을 갚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환경이 나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그 기회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갚으면 예수님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합니까? 남을 사랑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때보다도 사랑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잖아요.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의인과 죄인을 갈라놓고 난 다음 의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굶주릴 때 먹였고 헐벗을 때 입혔고 아팠을 때 와서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방문하였나니라. 의인들이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것 알고 내가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이 지극히 적은 소자 중에 한 사람이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악인에게는 내가 안 먹었을 때 먹여주지 아니했고 헐벗을 때 입혀주지 아니하고 아파 들어 누웠을 때 와봐주지 아니하고 감옥에 갔을 때 와보지 아니했다.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런 거짓말하지 마시. 이 소자 중에 저렇게 적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내게 하는 것이. 특별히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계절이나 연말 연시에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갚을 기회를 우리가 활용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큰 일 함으로 시문에 대문짝만 쯤 나야 사랑을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조차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어려울 때 우리는 오른손이 한 그릇 왼손이 모르게라도 아무가 몰라주어도 예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갚는 마음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이 홀드 미소 홀드처럼 밥상에 앉아서 밥 먹다가 지체 부자야가 똥을 나가지고서
반죽을 만들어 놓고 냄새가 등천을 날 때, 예, 참 고맙다.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사랑받은 것을 너에게 갚을 수 있으니 감사하다. 죄를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이 주체가 밥 먹다 똥을 싸다니 이 병신아 뒤져라 뒤져.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예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너를 씻어주고 너를 사랑해주니 예수님의 사랑을 너에게 갚을 수 있으니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 홀떡한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너무나 행복하다. 얘들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다. 그래서 일생을 시집도 안 가면서 홀떡과원에서 지체장애자를 위해서 했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홀떡과원 지체장애자들을 위한 집을 지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장애자들 목욕도 하고 할 수 있는 기구도 해주고 또 홀떡과원에 예배당도 지어주고 우리가 많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세상에 다 싫어하고 버린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다. 왜? 예수님의 사랑을 갚음으로 너무나 너무나 예수님 사랑을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기 때문에 행복했다. 테레사 수녀도 한 가지 아닙니까? 칼갓다의 가장 비난한 사람 중에 비난한 사람 가운데 들어가서 글씨 가다가 길거리에 죽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입히고 무릎에 누워서 평안히 잠들게 하고 수많은 버림받은 고아원을 돌보고 일평생을 가난한 중에도 가장 가난한 사람 속에서 살면서 그는 극히 행복했다. 그는 마지막 죽을 때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엇 주고 받을 것을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는 불행했으면 그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그 어려운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갚는다는 행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니를 깨물고 주먹을 쥐고서 한다면 며칠 못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속이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다 한가죠. 우리 보통 사람 아니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이런 착한 일을 해 주십니다. 우리 속 사람이 오색무지개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와 의와 영광의 옷을 입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옷을 입고 치료와 건강의 옷을 입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옷을 입고 부활과 영생과 축복의 옷을 입습니다. 오색무지개 옷을 입고 보니 너무나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보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기독교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은즉 우리는 은혜를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착한 일을 행하신 주님께서는 그냥 착한 일을 우리가 받아서 그대로 누리라고만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행했었으면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착한 일을 늘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적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대로 우리는 착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은 인생이 아닙니다. 내게 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것은 내게 준 것조차 다 빼앗기고 맙니다.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가야 안겨주겠다고 인생은 자꾸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주고 받고 남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채워져야 되고 또 내가 더 채워지기 위해서 내가 자꾸 주어서 비워야 되고 채워지고 비우고 채워지고 비우고 그 가운데 넘쳐나는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넘쳐나고 삶의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속에 다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이 착한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색 아름다운 무지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삼중 축복의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오색 옷을 입고 아름다운 삼중축복의 두루마기를 입었으니 얼마나 큰 착한 일을 주님 행해 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착한 옷을 입고 두루마기를 걸치고 우리는 바람에 날리면서 나가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주님 재림한 날인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으면 주님은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더 착한 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생명 위에 생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나와서 늘 말씀을 먹고 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고 주님이 시작한 착한 일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함으로 우리가 점점 하나님 은혜 속에 자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이 시작했으니 이 착한 일을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착한 일을 하고 그럼 주님 더 착한 일을 우리에게 더 많이 해주시고 우리는 또 더 많이 나누고 그저 받고 나누고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인생은 이것이 바로 참 삶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하나님의 역할은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뭘 주셨느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제일 좋은 것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 속에 영원한 착한 일을 해주신 것입니다. 마귀는 악한 일을 해주었지만 주님은 착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이 착한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할 것입니다.